참모총장 최준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FM 가이드 다섯 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지난 1부에 이어서 이번 시간 이제 공격 전략입니다. 네, 우리 최준철 대표님께서 우리 필즈 매뉴얼 제대로 한번 오늘도 써주고 계신데, 먼저 지난 시간엔 부대의 성격을 아주 명확히 구분을 해서 그 바구니들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를 잘 설정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네, 그 다음에는 뭐 앞에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 네. 굳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네. 부대를 좀 분산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방어진치 구축 때 이미 한 번 얘기를 한 그때와 유일하게 한 번 더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분산을 하라는 건데요. 네네. 대신 이유가 좀 다릅니다. 방어진치 구축을 할 때 분산을 하라고 하는 건 어느 부대가 무너질지 모르니 좀 분산을 해서 전체 전쟁을 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라는 네. 약간 좀 소극적인 의미라고 하면은 요거는 어떤 애가 가장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줄지 잘 또 모르기 때문에 예, 분산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을수록 높은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얼굴 이쁘면 센터를 세워야죠. 하지만 현실은 꼭 센터가 제일 많이 뜨거나 제일 먼저 뜨는 건 아니라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짜놓으시면은 자기의 베스트 아이디어가 제일 먼저 올라갈, 제일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면 제일 많이 좌절하시고 그래서 그 방법을 버리시고 결국에는 대세를 쫓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시는데 저는 그런 현실을 그냥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분산을 하면 그 중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대 안 했지만 먼저 가는, 먼저 올라가는 애도 나오고 아, 왜 이렇게 못 올라가지? 답답한데 얘는 진짜 백인데? 했는데 나중에 결국 올라가기도 하고 그 순서들인데 현실적으로 그 모든 종목이 한 번에 뜨기란 좀 어렵고요. 그리고 특정 기간에 올라가는 종목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고 지칩니다. 그걸 적절히 저희 스스로의 기분과 네네. 현실을 좀 관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분산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도 분산에 포함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식 전문가 10명한테 각자 최고의 종목을 뽑아줘라 이렇게 해갖고 10명한테 들은 걸 최고의 종목들만 받아서 그걸 투자하는 인사이트 펀드 아니야? 이거 분산 이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재미있는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안 그래요? 한번 예.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예. 자, 일단 부대를 예. 분산해라. 네. 그 정도로 돈이 많아? 제가요? 뭐 100만 원만 있어도 10종목을 최고의 최고의 전문가 10명한테 10종목씩 보는 100종목 아니야? 아니 한 종목씩 하나씩만 딱 꼽아라. 예. 인생의 종목을 그래서 내가 그거 10개만 담는 거죠. 뭐 그거 한번 제가 조만간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네. 아, 네. 지난 시간에 다 나왔어. 뭘 또 딴 데 가서 찾아줘. 부대를 분산해서 어떤 놈이 먼저 갈지 모른다. 네. 나는 이 ABCD 이 중에 C가 제일 센터 같고 제일 성장도 좋을 것 같고 가장 가치주 같았지만 실제로 얘는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고 네. 갑자기 생각도 안 한 B가 갑자기 확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걸스데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걸스데이 알죠. 네. 걸스데이가 언제 데뷔한 줄 아세요? 거의도 꽤 됐을 거야. 한 7, 8년 안 됐습니까? 2010년 데뷔한 그룹입니다. 거의 10년 됐네. 네. 근데 한 명 한 명 몇 면을 보면은 괜찮잖아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렇게 구성을 잘해도 뜨기까지는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예. 네. 남들은 뭐 다 엊그제 결성해서 오늘 뜬 것 같지만 다 보면 걸그룹이든 포트폴리오든 종목이든 참 그 인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같이 잘 안 됩니다. 걸그룹 딱 내놓으면 기획자들은 무조건 내놓자마자 빵 떠질 줄 알았겠지. 그렇죠. 예. 그랬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뜨면 고민을 하죠. 이걸 해체를 해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그게 마치 이제 주식에서 우리가 번민하는 것과 비슷하죠. 맨 처음에 아마 미나 씨가 조금 더 인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가 해리씨였나 유라씨였나? 그 다음에 해리. 해리씨예요. 예. 해리씨가 거기야? 1984? 그렇죠, 그렇죠. 제가. 1988. 아, 1988? 예. 1984는 아니고. 예. 다방 이거야? 어, 맞아요. 그렇죠. 빵 떴죠. 예, 예. 여기 하나밖에 몰라, 솔직히 나는. 그래서 처음 뜬 거는 이제 네. 미나인데요. 미나는 이제
이쁘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딱 그냥 걸그룹. 예, 딱 걸그룹에 맞는. 아마 기획사 사장님도 그 얘부터 뜰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미나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걸스데이를 이제 하드 캐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해리라는 친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사건으로 진짜 사나이. 네, 진짜 사나이 군대 체험하러 갔다가 아잉 해가지고 이제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마 연예계획 사장님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뜨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연기까지 진출해서 지금은 걸스데이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해리를 그러니까, 먼저 떠올릴 겁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냥 연기자인 줄 아는 걸그룹이었어 뭐 이런 그 정도로 이제 뜬 거죠. 정말 많이 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라, 뭐 소진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 뒤에는 대충 넘어가시네요. 아 예, 뭐 사실 해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렇게 누가 먼저 뜰지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게 주식 시장이 이 대중들의 반응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갑자기 뜨고. 기획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뭐 안동역에서 갑자기 뭐 옛날에 나온 노래인데 갑자기 최고의 트로트 곡이 되고 이런 거는 예측의 영역에 사실 있진 않아요. 그냥 걸그룹을 잘 짜고 곡을 잘 쓰고 네. 그렇게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 중에 몇 개가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뜨는 거지. 뜨는 것까지를 예측 범위에 넣고 안달복달하고 또 하나만 붙잡고 예를 들면 걸스데이에서도 미나만 붙잡고 솔로로 만약에 데뷔를 시켰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해리가 가져다준 영광은 없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려면은 적절하게 좀 분산을 해서 겸허하게 시장의 선택을 좀 인내심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기본기가 되면 될수록 그 멤버들을 구성을 예, 염생 중에서 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서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뜨면은 감사하고 그 기간 중에 걸그룹을 먹여 살릴 때 또 다음을 준비하고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일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겠죠. 근데 결성해놨는데 뭐 하나도 안 뜨고 이러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아이유 같은 경우는 이 스노우볼 종목이겠네요. 모두가 사실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어렵죠. 우리나라 진짜 잘 나가는 팔방미인 솔로 가수가 여자 솔로 가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되게 확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예기획사를 제가 했으면 저는 솔로 데뷔 잘 시켰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좀 특색 있게 그룹을 짜서 출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네네.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다 뜨진 않을 거다 얘네들이 한 번에. 순차적으로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떴을 것이다. 어떤 애는 예능 때문에 어떤 연기 때문에 어떤 애는 뭐 갑자기 직캠으로 찍혀가지고 뭐 갑자기 뜬다.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런 식의 현실적인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대를 해서 많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업계 대사 장성규 아나운서잖아요. 예. 또 장성규. 선넘규. 아,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나. 예. 사실 MBC 떨어져서 JTBC 간 거거든. 네. 아니 거의 장성규 한참 트럼프 전문가시다가 요즘 장성규 전문가 되셔가지고. 아, 굉장히 인상적이시구나. 저도 워크맨 즐겨 봅니다. 그 저거 좀 알아요. 나는 매일 만나. 보세요. 아 아침 라디오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 끝나고 오면 9시에. 아니 장성규 아나운서가 예능을 안 하고 뉴스를 한 적이 잠깐 있어. 사인 받아줘. 그때 내가 고정이었어. 아 그래요? 어. 뉴스엔이라고 고정은 아니지만 경제 이슈 하면 제가 나가서. 네. 근데 사람이 참 인성이 좋아. 네. 예의 바르고. 연락됩니까? 전화해볼까? 또 누구 또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분산을 해서 네. 각자 역할 뭐가 뜰지 모른다. 그거는 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할 것이고 네.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진격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진격을 네. 해라. 그러니까 걸그룹처럼 네. 이제 뭔가 한 명이 뜨면은 이게 사실 어느 시기까지는 그 파죽지세입니다. 막 스케줄이 바빠지고 맞아요. 여기서 그 대세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 종목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탄력을 받으면 계속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멘텀 주가 주는 그 짜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다들 저한테 매도가 참 어려워요. 언제 팔지를 가르쳐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뭐가 내 주식 인생에서 하나 대박이 나왔는데 그냥 마냥 올라가지 하다가 빠지고 이제 다시 올라갈지 빠지고 이래서 네. 그때 팔 걸 매도는 어렵네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뭐 거의 그런 예,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여 선까지 됐을 때는 그래 오케이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 멀리 간 거죠. 예,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갔었어야 되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미 심리적으로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신 그런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은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다가 정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좀 정해놓는 게 맞다라고 미리? 봅니다. 예. 그 작전도 네. 다 보면은 어느 선까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탱크 부대가 뭐 끝까지 들어가서 정말 뭐 부작전. 예, 적장에 뭐 진짜 집 앞까지 간다 이렇게 짜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다 필드에다가 필드 매뉴얼은 있지만 뭐 다 맡기지 않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죠. 여기까지 진격을 한다. 그걸 좀 사전에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내가 계산해서 이 회사는 이 주식은 이 정도 주가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일단 선까지가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이라고 보고 가는 거죠. 그 필드 매뉴얼에 원래 보병 부대에 가면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작계라는 게 있어요. 작전 계획. 작전 계획 뭐 20 뭐 이런 네, 숫자 없죠.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부대는 여기까지 간다. 이게 평상시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건 합의거든. 이, 뭐 예를 들면 몇 사단 뭐 몇 년대 몇 대대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물컹물컹하거든. 아 이거 한번 공 세워야 돼. 쭉 네. 가는 순간 이게 연합 작전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포를 못 쏴요. 그렇죠. 저기 들어가 있는 그렇죠. 분들 때문에 아군을 쏴야 돼. 다 죽는 거야. 작게대로 움직인다 이거지. 네. 아 역시 장교님의 명쾌한 공군. 네? 그런 거 있어? 우리는 일단 다 쏟아 붓고 옵니다. 지점만 딱 X로 이렇게 거지. 네, 위치만 정해주세요. 종목만 정해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총알 다 쏘고 오는 거예요. 우리 공군은 그렇게 안 갑니다. 쪼잖아요. 훈련을 사병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 하고 왔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앞 사람이 걸으면 걷다가 네. 앞 사람이 멈추면 멈추고 밥 주면 먹고 또 여기서 네. 야영하자마 하고 보고 또 뭐 그러다가 한 며칠 돌아다니다가 부대로 복귀하는데 그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부대를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전투가 있다고 가정하고 돌고 고지를 점령하고 이런 거잖아요. 장기판에 알이 장기 두는 사람의 마음을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처음에 잘 설정을 해놓고 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거나 빨리 가더라도 어느 정도 스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멈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해피한 케이스예요. 내가 목표가까지 주가가 올랐다는 그래. 거 예, 되게 행복한 상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아, 원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실현이 됐어.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올랐으니 내일도 오르겠지? 오늘도 상한가로 말았으니 내일 그래도 기세 좋게 출발하지 않겠어? 이런 걸로 바뀌면 애초에 그 주식 살 때 그 아이디어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다른 전술로 이제 바뀌고 이제 독자 행동하는 어제 상한가 쳤어. 그러면 내 목표 수익률 팔아야 돼. 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여기서 사자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은 뭔가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사실 제일 잘하는데 좀 쉽진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멈춰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팔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멈춰서서 일단 한번 점검해보자. 근데 그 냉정하게 점검할 때 내가 애초에 얘를 왜 샀나 뭐 때문에 올랐나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점검해야지 점검해야 될 예. 시간에 술을 먹고 있죠. 아유 예. 너무 기분 좋다. 꿈을 꾸면서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까지 도달했어요. 예. 그 다음에 대충 어떤 스텝들을 받는 예.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불편한 밸류에이션에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약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더 가야 되나? 더 들어가야 되나? 불편한 밸류에이션 구간이 네. 뭐예요?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뭐 기업 가치가 그거를 완벽하게 다 따라잡지 않는 이상 주가가 먼저 가게 되면 사실 PER이나 PBR은 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메일리업을 10배에 샀는데 시장에서 갑자기 인기가 있어져서 20배가 됐다 PER이. 네. 그러면은 10배일 때보다 마음이 좀 편치가 않잖아요. 그렇지. 회사는 물론 좋아졌겠지만 그때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좀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가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냥 밸류에이션 수치가 높다는 건 약간의 실망감으로도 주가가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력이 조금 약해지는 거죠. 약간 보급의 꼬리가 긴 듯한 느낌. 네. 급습을 당하면 이거 못 돌아가는데 이제 이런 느낌, 하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가치 투자, 가격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네네. 보통 좀 불편한 밸류에이션에서 그 느낌이 좀 옵니다. 자, 그 느낌이 올 때 역시 한번 점검해보고 네. 그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바라볼 것이냐 네. 결정을 하고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바라보게 되면 뭘 발견했을 때 바라봐요? 그게 이제 결국 추가적인 성장 동인이 좀 나왔을 때입니다. 회사라는 게 멈춰 있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실 알게 됐을 때? 예. 새로운 사실이 마침 회사에서 준비한 거를 내가 알게 됐을 때 혹은 어떤 환경에 좀 더 좋아진 변화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보여야지 다시 마음을 놓고 그래야지 밸류에이션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20배에서 다른 사람들이 25배 쳐주길 바라고 30배 쳐주길 바라는 건 약간 좀 투기적 마인드라서 스스로 좀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 요인이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 다음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보톡스 회사 근데 보톡스를 많이 쓸 것 같아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보톡스를 정말 많이 써요. 뭐 우리 부인까지 이제 보톡스를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 부인까지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성장이 어렵네. 예,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테고 일단 보톡스 많이 팔렸으니까 아이디어가 실현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점검해 보는 거죠. 뭐가 더 있을까? 그러면은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컨대 뭐 수출을 할 수 있다든지 보톡스를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에 팔고 남미에 팔고 이러면 이제 성장 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견하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혹은 예를 들면 나까지 육안, 맞으면서 예, 육안 아이템으로 뭐 네. 필러를 뭐 만들었다든지 이제 사람들이 보톡스뿐만 아니라 이제 팽팽하게 만든다든지 근데 이 회사가 한다 근데 이것도 커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성장 요인을 발견을 하면은 좀 더 자신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병력이 충원된 느낌으로 좀 더 진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데 보통은 아니고 하여튼 저 같은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그다음에 회사를 자세히 봅니다. 추가 성장 동력을 막 찾죠 그때부터.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찾아냅니다 어떻게든. 아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죠. 이건 좋지 않은 습관인 거죠? 아 그게 그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 좀 함정이 좀 숨어 있는 게 이게 확증 편향이라 그래서 네. 내가 산 종목이면 좋은 거를 찾고자 하는 그 이제 확신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요인을 찾을 때 되게 막 자그만한 걸 가지고 성장 요인으로 이제 오해했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그 다음 이미 커진 이 회사를 한 번 더 점프 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그 파괴력이 있는 거여야지 뭐 뉴스상에서 뭐 이거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남들한테 얘기하면은 공감을 못 얻는데 나만 막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거면 안 됩니다. 많이들 착각들을 하세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내가 아 이거 목표가에 도달을 거의 했거나 혹은 뭔가 좀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불편한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이때 좀 현명하게 좀 마음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뭐 전략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좀 좋을까요? 이거 사실 종합이 예술이기 때문에 네. 뭐 딱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멈춰서서 장교라면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될 순간 그러니까 닥치고 공격이 아니고요. 네. 그 지점을 제가 일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설정했을 때 딱 그 지점까지 왔을 때 한번 이제 좀 망원경 줘봐.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네. 그다음에 다시 출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좀 태도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지 네. 이 포뮬라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자꾸 비유나 예시를 자꾸 드리는 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비유와 내실을 통해서 좀 깨달음을 얻길 바라는 거지 네네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조금 뭐 이렇게 나눠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오히려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들어갈 때 뭔가 판단이 잘 안 서면은 부대를 갈라가지고 뭐 너는 여기 뭐 너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산을 좀 판단이 안 설 때는 분할 매도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진짜 편하다. 예, 뭐 반만 팔아놓고 뭐 다음은 한다든지. 근데 그게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예를 들면 상한가예요. 묘한 상한가를 받았어. 그러면 사람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야 내일 상한가 치면 이게 벌써 60몇 프로 아니야 이거. 어? 왜냐면 30이니까 60몇 프로 아니야. 야 내 평생에 이틀 연상을 치다니. 그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네. 그때 냉장에 반을 팔았어. 근데 원상복귀 돼버렸어. 보합으로. 그럼 반을 팔 상한가 반 팔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야 거 봐 반이나 내가 입신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다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 그 다음날 상한가 쳤어. 그럼 한판 사람은 반 남겨는데 그래도 아이 너 좀 충분하지 뭐 아유 이게 뭐야 합치면 45%인데 예를 들면 어 근데 아 그거 왜 팔았지 진짜 그런데 그게 엄청 차이 있다 그 마인드셋의 차이가 저는 분할 매도를 권합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대를 안 가르고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다 몰살 당하느니 그래도 좀 갈라가지고 들어가는 결정을 하는 게 그래서 뭐 사실 그 주식 하나로 모든 걸 다 승부를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막 인생이 나오고 거기서 막 이제 이래 버리면은 판단이 어려워져요. 조금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작은 액션이라 취하고 나면 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 두 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배웁니다. 자,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진격을 하라. 그 다음 명령 뭡니까? 네. 그 다음은 예비 병력을 남겨두라입니다. 예. 예비 아, 딱 느낌이 오시나 보네요. 현금 확보 좀 하고 예, 있어라. 현금을 좀 갖고 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지 전황이 좀 제 마음대로 가지 않을 때 뭐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죠. 아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빠진다 이러면은 이제 물을 타야죠. 단가를 낮추고. 근데 물을 타려면은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네,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네. 현금을 좀 남겨두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풀리 투자를 한 것보다는 네. 좀 남겨놓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빠지더라도 현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조금 싸게 사니까. 있는 거 없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느낌이. 하락장을 대하는 마음이. 네. 현금을 조금 더 남겨놓고 좀 전세를 조금씩 그 예비 병력을 활용해서 유리한 국면으로 좀 끌고 가는 예, 그런 방식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현금을 이 대목에서 그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 이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일부 가치 투자자는 현금 이거 필요 없다. 아, 풀 매수? 풀리 인베스트돼. 네. 풀리. 아, 어? 좋은 종목만 골랐다면? 좋은 종목인데 웬 현금이야. 그게 더 내릴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어? 좋아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사실은. 아니 어차피 그 가치에 수렴하는데 네. 웬 현금이냐. 존 리. 아니 내 친구 중에 진짜 네. 그런 친구 있어요.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 근데 항상 풀이야. 야, 그거 적당히 좀 하지. 그 뭘. 아니 나는 위가 와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투자자지. 뭘 현금이야. 그래가지고 뭐 한 5년에 한 번씩 공황장애 걸리거든. 어? 5년에 한 번씩. 아니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갑상선 붙고. 갑상선. 근데 계속 풀이야. 아. 보통 풀로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뭐 저는 이제 매니저니까 매니저들 중에서 그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차피 고객들이 주식을 사라고 준 돈이다. 그래, 그래. 예, 생각하시면은 그냥 풀리 인베스티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마다 성격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연애로 비유를 하면 아, 나는 한번 마음을 주면 너무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난 오히려 스스로 좀 자제를 하고 그 성급하게 연애 결정을 하면 안 돼라고 스스로 좀 경계를 하면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항상 늘 연애 상태인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새로운 더 좋은 여자친구가 나왔을 때 기존의 여자친구를
쉽게 쉽게 빨리빨리 결단력 있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난 뭐 미련이 없어. 얼마든지 나는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분들은 뭐 쭉 연애 상태로 가는 겁니다. 뭐 쉬고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분들 뭐 신용도 잘 써요. 예. 더블로 사귀고 있는 거야 지금? 땡겨서 막 사귀고 그래. 월수금 따로. 근데 성격 그 차이고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더 현금을 많이 남겨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도 종목을 하나 이제 분석하고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잘 못 쳐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금이 다 떨어지면 기존 종목 중에 매력이 없는 걸 좀 팔아서 매력이 있는 걸 좀 더 사고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만큼 현금을 많이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현금이 떨어지면 결국은 조금 전투력이 떨어지는 부대를 정리하고 또 좀 더 나은 부대로 더 병합시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터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현금을 안 갖고 가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도 있거든. 야, 나는 시황은 몰라. 현금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야, 지금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데 떨어질 때 대비해서 그럼 이 아저씨는 나는 뭐 이 전체 시황에 뭐 업다운은 나는 I don't care니까 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은 다 채웠어.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 네, 개인 신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현금이 좀 있는 게 뭐 아주 전문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나 아니면 하여튼 저랑 비슷한 이 초보자 초중등 투자자들한테는 현금이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이 마음이 어쨌든 100% 다 이게 투자되어 있으면 내 여유자금에 100% 투자되어 있으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 굉장히 높은 편인데 네. 좀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 크게 네. 막 크게 불안할 일이 별로 없잖아. 불안하면은 잘 안 키게 되더라. 예. 네. 뭐 거기서 거기겠지 뭐. 각자의 적절한 비율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예비 병력을 좀 갖추는 게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아마추어들이실 테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는 그래도 예비 병력이 있는 게 있는 게 적들이 몰려올 때 그래도 뭔가 좀 믿는 뒷배가 있어야 이게 자신 있게 그렇죠. 하지 안 그러면 패닉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 네. 아, 요거는 좀 어지간하면 지키시면 좋겠어요. 예비 병력의 네. 비율이야 이제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초심자 저 같은 초심자라면 3에서 50%는 네. 예, 유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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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는 풀입니다. 예. 지금 뭐 저는 풀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병력을 꾸어오는 그런 거죠. 아 용병 쓰는. 예. 적절할 표현이 용병을 용병은 또 이렇게 비용도 지불해야 돼, 급료도 지불해야 돼, 이자를 지불해야 돼. 용병이 있잖아. 지휘관이 자꾸 이제 말안 듣지. 총구를 돌려버린다. 로마가 망했잖아요. 자, 예비병력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갖춰놔라는 예. 전략.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참 좀 슬픈 상황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36개입니다. 이거는. 도망쳐라. 예, 예, 주의 상책. 예, 도망가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거로 판명 나면 네. 팔아야 됩니다. 예, 빠른 빠를수록 좋고요. 예. 근데 이게 손절매랑 좀 구별이 되는 건 손절매는 기계적으로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 터치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예를 들면 15% 빠지면 일단 무조건 판다. 로스컷이라고. 예, 로스컷이죠. 근데 저희는 그건 아니고요. 애초에 투자 아이디어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이거를 식료품 회사라고 음식료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영화 사업에 진출하고 바이오에 진출하고 이러면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파는 건데 그건 주가가 올랐든 떨어졌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달라졌다.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건데 하지만 저는 손절매 하시는 분도 이해는 돼요. 그냥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기계적으로 해버리자. 그렇게 원칙을 짜는 것도 나름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저희의 방식은 아닙니다.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 되게 간단한 거죠. 그냥 36개 한마디로 다 사실 정리가 끝나는 건데 문제는 심리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종목에서 틀리고 돈을 잃으면 이게 자괴감이 몰려오죠. 자책감이 몰려오고. 근데 이게 분산을 앞에 원칙을 지키셨다면 분산이 돼 있고 나머지 부대가 살아 있는데 뭐 일개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뭐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낙심해가지고 또 막 주식 난 안 돼 뭐 주식 투자는 안 돼 하는 게 아니었어 뭐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국가 그랬죠. 예. 네. 또 한 가지 제가 좀 경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그 종목으로 돈을 잃으면 꼭 그 종목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아. 네. 내가 어디서 93 고지에서 졌으면 그 고지만큼은 그렇죠. 내가 다른 고지에서 이기면 되는 건데 꼭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전우들의 시체가 묻혀있는 저 고지에서 내가 승리를 거두리라. 유해 송환해 와야지. 네. 헬릭으로 가자. 근데 그 경우가 보통 온전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뭐가 다른 게 막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요? 네. 그 종목에서 산전수전 당했기 때문에 이 종목 제일 잘 알아. 네. 그런 심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성취감 같은 것도 더 만끽할 때 복수했어 그런 거죠. 복수했어. 네. 근데 보통 그 복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쉽지 안 되는 종목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전장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먹은 종목은 계속 먹는데. 네. 진짜 이긴 전투에서는 계속 이겨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자고 나면 그 종목만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다시 들어가서 복수할까. 그 예전에 대표적으로 이제 뉴턴 같은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한 거잖아요. 사우스시라는 희대의 버블 주식이 있었는데 잘 먹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게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요? 열받아가지고 다시 샀다가 이제 다 날립니다. 꼭 그런 식으로 차라리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투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실수가 흔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애초에 의도가 달라졌다면 후퇴하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얘가 저 기업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냥 가긴 그대로 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회사의 컨셉이랑 좀 내가 좀 잘못 봤다 이런 네. 판단이 들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불의의 일격이 있을 수도 있고 기업 환경이랑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네네. 아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다. 특히나 다른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방어력과 공격력이 낮다라는 네. 판단이 들면은 이쪽에 정리하고 그럼 또 이제 현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또 좀 강한 데다 배치해서 거기서 복수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고거를 붙잡고 거기서 모든 희노애락을과 복수와 이런 걸 다 하려는 것보다는 훨씬 건전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다만 저는 교훈은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틀렸을까 이게. 그럼 이제 나랑 안 맞는 종목도 좀 보이고요. 아 네. 이런 업종은 좀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아 이런 가격대에는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또 교훈이 없으면 또 결국에는 여기서 했던 여기 고지에서 했던 실수 저 고지 가서 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자격이 없는 장교 아니겠습니까? 후퇴 전략 같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불안을 매도지 뭐. 후퇴 전략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기관 투자들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들어갈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나올 때도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조금씩 대부대기 때문에 이제 질서 정연하게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정도에서는 그치. 사실 그 팁을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진 않고요. 일단 판단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한옥가에 예. 다 팔 수 있잖아. 네. 흔들리지 않잖아. 우리가 네. 다 팔아도.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대부대가 후퇴해야 되면 예, 후퇴할 때 정말 조심해놔야지 후퇴하는 거 들키면 이게 또 이중 공격 받고 이러기 때문에 아 상당히 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잘 골라야 된다는 강박이 어떻게 보면 후퇴 어려움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 빠져나오면서 주가를 내가 내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마켓에 영향을 안 주면서 계속 정말 뭐 100일 철수 작전 이런 걸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 이렇게 파는 거 시장에 사는 기가 막혀 알아요. 한 3일만 팔면 야 VIP 판다더라.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철수 작전에 뭐 삼성전자 철수 작전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거든. 그 100만 주 있어도 그냥 툭툭 나가요. 근데 거래량이 예를 들면 하루에 뭐 1억 2억밖에 안 되는 종목도 있어요. 네.
거래가 말라버린다. 협곡에서 나와야 되는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나 개인 투자 그럴 때가 있고 내가 5억 원어치 갖고 있는데 하루에 거래량 1억이야. 산술적으로 다세 팔아야지 내 물량 다 소화할 것 같지. 절대 안 없습니다. 패잖아? 어디서 사자가 들어온지 다 사자가 들어와. 한 2, 3%만 낮춰서 호가 네. 내리면은 거래가 그렇게 1억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갑자기 거래 5억, 10억, 20억. 그래서 개인 단에서는 우리 최 대표님처럼 한 종목이 뭐 엄청 많은 게 아니라 개인 단에서 몇 억 단위는 거래가 안 돼서 못 판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근데 왜 그런 얘기냐면 통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안 파는 핑계거리를. 이거 내가 팔면 무너진다 이거. 안 무너져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몇 억 단위는. 그죠? 어디서 이제 눈치껏 딱 들어와서 그걸 또 튀겨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저희 철수작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게 철수가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한 2, 3%를 빼서라도 거래가 좀 많이 트이게 해서 좀 팔고 나올 것인가.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결국에 가격이 빠지면은 매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매수 나오죠. 아니면 가격을 유지하면서 좀 이제 오랫동안 그 쇼생크 탈출 보면 왜 그 숟가락으로 파가지고 그거 이렇게 주머니에 들고 가서 운동장에다 살살살살 뿌리잖아요. 그 저희 마켓의 임팩트를 안 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팔 것인가? 철수 작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야, 하여튼 뭐 이거 운영하시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자, 오늘 또 역시 그 필드 매뉴얼을 저희가 쭉 한번 오늘은 이제 돈 벌기 위한 필드 매뉴얼을 했습니다. 이걸 좀 배워봤는데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또 지령을 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뭐 종목 선정 요령보다는 네. 사실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포트폴리오 운영에 필요한 마인드셋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정말 신기한 게요.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요. 다 돈을 벌어주는 종목도 없고 다 돈을 잃게 하는 종목도 없습니다. 결국에 그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포트폴리오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총체적인 결과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결국 우리가 팔 때, 살 때, 그리고 분산할 때, 운용할 때 다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결국에 이제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친 욕심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세워둔 그런 공격의 원칙들 그런 것들을 좀 새기고 이거를 실천을 꾸준히 해나가고 네. 이거를 체화하면은 다소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와, 몰빵하고 막 한두 종목의 운명을 걸 하고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반대로 좀 안전하게 확실하게 예, 그렇게 결국에는 수익을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뭐 설교 들은 것 같아 오늘 교회 왔어. 늘 약간 설교 같아서 좀. 아, 근데 이게 우리 FM 가이드 이거 다섯 번째인가? 지금 그렇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죠. 예. 야 이거 그냥 이 오늘 얘기한 거 이 원고 요약본 있잖아. 이거 네. 쭉 하면 이거 책 되는 데 책. 그러니까. 어? 최준철의 주식 투자 FM 가이드 그냥. 그대로 단행본이 나오는데 공격보험 네? 3장 22절 보겠습니다. 출판 네? 출판사는 페이지 2 북스. 자, 이거 잘 갖고 계세요, 이거. 네? 이 페이지 2 북스 제가 책 나온 거 아시죠? 아 위기 초기업의 시대라고. 예. 네. 저희 첫 책이 좀 예. 나왔어요. 첫 책이 나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통 네. 목사님들이 그 매 주일에 설교하시는 걸로 보통 묶어서 책을 내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목사님들 내지도 않아요. 부목사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출판사는 페이지 2. 네. 자, 우리 주식 참모총장님도 저희와 함께 책 하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참모총장으로 제가 아유, 공격 얘기를 했더니 오늘 참모총장이에요. 예. 전 진급을 빨리빨리 시켜주시는군요. 함께 해주신 주식참모총장 최준철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봉 군대로 가야죠. 어, 제가 받아야 되나요 양봉으로? 양봉 양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